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아는 영역 밖이야. 이거는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실령님한테 누가 왔다고. 너구하고 도사 해동운도 선의 남 선은버디랍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언니를 보니까 공주야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 공주가 되고 싶긴 해요. 그치? 네.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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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런데 할머니 수전에서 보자 하니까 사주에 도화가 있고 역마가 있어. 도화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뽐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화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 역마라는 건 한 군데에 앉아있지를 못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감정기복이라든지 좀 요란한 수 있잖아. 내가 마음이 늘 불안하고 심란해야 돼. 그러니까 갈 때와 같다. 텔레비 리모컨을 보더라도 한 채널만 못 봐. 네. 뭔가 3분에 한 번, 뭐 5분에 한 번씩 내가 뭐 채널을 넘겨도 넘겨야 되고. 마스크 좀 잠깐 한번 벗어볼까? 이쁘게 생겼다. 이쁘게. 근데 얼굴에 다 칼자국이야. 근데 오늘 또 수술 날짜 좀 받아놓으려고. 무슨 수술 날짜를 받아놔? 그런 거 앞두고 이제 날짜, 좋은 날짜 받아서 하는 게 좋다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또 성형하게? 근데 얼굴은 전부터 조금 조금씩 고친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가슴하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얼굴은 너무 이쁘다. 눈이 너무 이쁘네. 어디 병원이야? 어? 근데 얼굴에 칼 좀 대지 말아야 돼. 이제 그만 대야 돼. 날짜를 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날짜도 날짜인데 본인이 우선은 얼굴에 칼을 대면 올해는 흉액이 껴. 본인의 운은 상승하는 운을 가지고 있는데 상승하는 운을 본인이 칼로 쳐버리는 형국이야. 근데 그럼 얼굴 말고 다른 몸은요? 아니 지금 얼굴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수술한다는 거야? 네. 딴 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날짜도 내가 받아줄게. 네. 받아주는데 당신이 약간 정신이 4차원이야. 끼라는 건 여러 가지거든? 무슨 뭐 똘끼, 새끼, 뭐 유흥끼 무슨 끼는 많잖아, 그지? 네. 그 끼 중에 본인이 뭔가 하나만의 본인의 특별한 색깔이 좀 강해. 그리고 지금 우리 언니를 보니까 마음 안정도 안 돼. 뭔가를 막 이렇게 갈구하는 형식이야. 그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병처럼 보여, 언니. 근데 남자친구는 좋아하던데. 막 성형하고 이렇게 하면 이쁘다고 좋아하고 그래. 꾸미면 꾸밀수록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야. 잠깐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남자 이름 좀 물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지금 갔다 온 남자는 아니야?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여자랑 같이 살았던 적은 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아직 반년 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신네가 이 궁합이 네. 나쁜 궁합은 아닌데 네. 속궁합으로만 너무 잘 맞는 격이야. 당신은 침대에서만 공주야. 아닌데. 아니라고? 아니 그냥 다른 데서도 잘 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번에 이쁜이 수술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날짜 받을. 이쁜이 수술은 뭐야? 얼굴 더 이뻐지게 하는 거야? 아니 얼굴 이쁜이 말고 여기 밑에 소중이를 예쁘게 해주는 거. 야! 근데 그것만 하면 완벽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엄마. 그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엄마? 안 돼! 근데 진짜 마지막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 전에는 수술할 때 날짜 받으러 뭐 온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 약간 좀 날짜하고도 궁합이 맞으면 남자친구하고도 좀 오래 만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둘 중에 하나야. 건강을 지킬래? 금전을 지킬래? 안 그러면 이 남자를 지킬래? 이 남자를 헤어질래야? 이쁜이 수술한다고 건강이 나빠지나요? 응. 당신의 운기는 지금 말띠에 상승을 치는 운인데 상승을 치다가 중간에 몸수에 칼을 대서 잘라버리는 격이라니까 운은. 근데 저는 어쨌든 결혼해서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35 안에는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이랑 본인이랑은
붙어질 인연은 아니야. 붙어진다 하더라도 왜 그런 거 무슨 그런 걸 뭐라 그래. 그 잠자리만 이렇게 하는 부부들은 뭐라 그러지? 엔조이 뭐 이런 거. 엔조이 부부 막 그런 식이야. 근데 엄청 잘해주세요. 그때뿐이고 잠깐이야. 일주일에 5일을 같이 있는데 주말 빼고. 근데 밤에만 같이 있지 않아? 낮에 같이도 활동하고 이런 게 있어? 일 끝나고 만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본인은 잠자리의 공주야. 잘 생각해야 돼. 지금 헛똑똑이야 너.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랑은 궁합이 될래야 될 수는 없어. 근데 진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자기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누구 얼마 내기할래? 진짠데? 아, 같이 왔었어야 했나? 그럼 얘도 제정신이 아니지? 그럼 지 사랑하는 여자한테 예쁜이 수술하를 권유하는 게 제정신이니? 도라이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만족을 못하면은 확대 수술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헤어져! 아니 이거 아무리 촬영 중이라 그래도 야 이게 어? 야 시청자들도 얼탱이가 없겠다. 자기 거를. 근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머. 같이 이제 뭐 바라는 거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저도 좋을 수 있고 남자친구도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터놓고 얘기하는 편인데. 진짜 4차원은 4차원인데. 아 그래요? 언니야. 아 수술 날짜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분이 난다고요? 나도 어이가 없어. 수술 날짜도 근데 내가 말해줄게. 네. 날짜를 봐달라면 수술 날짜를 봐줄 수는 있어. 네네. 하지만 수술을 하고 당신이 더 망조가 드느냐, 그 수술한 결과에 있어서 내가 더 득을 보느냐잖아. 근데 당신은 잃는 게 많아. 어떻게 보면 이뿐이라 그러지만 소중이잖아. 네. 소중히 수술을 웃지마! 자, 잘 들어. 지금 이 남자랑 본인이랑 보면은 궁합은 싹 그닥 와닿는 궁합이 아니고 당신이 침대에서만 사랑받을 수 있는 궁합을 가지고 있구나. 득보다는 손해가 많아. 본인한테 이번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칼을 대면 본인한테 손해가 좀 많이 날 수니 멈추어라.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너 외로워서 그래. 전에 만났던 남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자꾸 환승이별 당하는. 딴 여자 생겨가지고 이제 뭐 헤어지고.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칼을 대기는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멈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안 돼. 여긴 처음인데. 야 이 정신병자야. 일로 갖다 대봐. 이 칼로 내가 해줄게. 나 여태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 점을 보고 내 유튜브도 보고 사연 신청해서 오신 거지?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점을 봤어도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전보는 스타일이 이런 애가 아닌데 웃겨서 못 보겠어 나. 내 거 영상 봤을 거 아니야. 저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을 그거 할 때까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점 봐? 이거 왜 유난히 화를 많이 내시네. 아니 화내. 야 우리 키우는 개가 지죠.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아는 영역 밖이야. 이거는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볼까. 우선은 마음에 병이 있는 건 인정하겠어. 너가 너무 외로워서 네가 네 몸에 계속 자해, 칼 대는 것도 너무 자해야. 예뻐지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수술을 해. 어느 정도 그 감정은 나도 공감은 해. 얼마나 너가 사랑받고 싶었으면 또 성형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이쁜이 수술도 남자가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겠니. 근데 그게 당신 몸에서 갈구해서 그래. 나 사랑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은 신령님의 공수를 들었을 때, 아가 5월 22년도에는 너 칼 대면 큰일 나는 수다. 너 건강을 칼을 자르는 형국이야 올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칼을 대면 안 되겠다. 그 올해면은 지금 아직 음력으로 2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1년을 말하는 거예요? 22년을 말하는 거예요? 22년. 그럼 아직 22년 안 됐잖아요 음력으로. 야! 이게 인간적으로 안 그냥 안 돼서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래요? 영적으로 하지 말래. 이게 음력 안 지났어도? 아니 그래 예쁘니. 그래 예쁘니. 너 그냥 네 자체가 예뻐. 더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야 이 새끼야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내 점 보다가 이런 사례자는 처음이야. 점사는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알았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